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일본어 강남 캠퍼스에서 EJU 300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강사입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리스메카 경영학부 그리고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합격해서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으로 입학하게 된 김연준이라고 합니다. 축하해요. 작년에 이제 레건 학생이 여기서 똑같이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인터뷰를 찍었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네. 기한번 받겠다고 악수했던 거 아, 기억나요? 네. 제가 정보 커뮤니케이션으로 목표 전환 이후에 형이 여기 합격했다고 해서 기좀 받아야겠다고 나가시는 거 뛰어가가지고 바로 잡아서 뛰어가가지고 요 악수했는데. 소파에서 이렇게 지금은 뭐 악수해줄 친구 없나? 레건 학생한테도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그때 악수했던 친구 기억나냐? 아, 라고 해서 정말요? 네. 그랬더니 기억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붙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학교 소개를 내가 한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합격 소감을 좀 물어볼게요. 우선 제가 목표했던 일지망 대학교에 붙어서 그 학습 현장에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고 나서 합격증 받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이제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쵸. 네, 합격하고 결과가 좀다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네, 입학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츠메이칸 50% 감면이었죠, 원래. 네. 아쉽잖아요. 리츠메이칸 제가 경영도 관심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서 메이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2월, 3월부터 해서 슬금슬금 이제 지망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희망한 네. 학생들이. 그래서 아마 오늘 인터뷰 영상도 아마 그런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럼 연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EJU 공부는 조금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원을 이제 다른 곳들도 이제 다니다가 시사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계기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메일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타학원에 있을 때는 주에 3번 이렇게 수업을 받았었는데, 이 시사학원에 오고 나서 주 5회 매일매일 이제 일본어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좋았고, 다른 과목도 타 학원을 막 혼동해가며 이제 등원할 필요 없이 시사 이 학원 하나로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아무래도 수업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본인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시간표 짜기가 너무 좋죠. 네, 너무 그럼 EJU 점수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39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합 과목은 177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 점수로 메이지 정보 커뮤니케이션 정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나는 연준 학생이 이런 얘기 했잖아. 정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아, 네. 했는데, 그때 수험장의 운도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그죠?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지망 학교로 돼가지고, 그래도 너무 기뻤거든요, 나도. 학생들이 아마 연준 학생한테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는 재능충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학생들이 연준 학생 보고 뭐라고 하고 이런 거를 자주 들었는데, 근데 사실 연준 학생은 이제 새벽부터 이제 노량진 가갖고 막 공부하다가 학원 오고, 또 끝나면 또 노량진 가서 또 이제 감금 상태에서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연준 학생 뭐 재능이 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어마어마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수업 중에 이제 농담했던 것까지도 다 기억해가지고, 선생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슨 단어였죠? 네, 그런 얘기 했었나? 막 이런 거까지도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그러면은 그런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습 복습은 뭐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럼 예습 복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 한자의 획수 하나하나를 뜯어서 오일식이라는 한자가 있다면 나무 위에 새들이 모인 거 이렇게 막 따라 생각하면서 하거나, 그게 또 나아갈 진 한자가 있으면 새들이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갈 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재밌게 공부하려 했고요. 또 일본어 독해 같은 거는 책도 많이 읽고, 청해 청국해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다니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그 청해나 청국해 파일을 들으면서 등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시간까지도 공부에 투자했던 거를 너무 봐가지고, 종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종과는 제가 암기 과목이 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서, 이걸 좀 재밌게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정말 제가 좀 믿고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종과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단어에 대한 재밌는 말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해서 두 달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터디 만들었던 네.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여기서 뭐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다들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보면서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메이지는 또 유독 올해 안타깝게도 손원문을 이제 다시 부활시켰죠. 3년 정도 이제 없다가 갑자기 다시 부활됐는데 그런 이제 본고사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좀 물어볼게요. 본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선생님 기술 수업에서 원고지 쓰는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스스로 써보기도 했지만 이성애 선생님의 종가를 제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제가 거기 종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이성애 선생님에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 정도 썼으면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억지 나올 정도로 써서 보람도 많이 느껴졌고 소논문을 다시 실시해서 좀 힘들었는데 붙고 나니까 오히려 더 뿌듯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컴을 항상 면접 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항상 보게 되는데 네. 유독 연준 학생 면접은 유독 지금까지 그 모든 정컴 면접 본 학생 중에 가장 빡셌거든요. 네. 면접은 어땠어요? 아, 저 면접 처음 들어가서 처음엔 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흥미가 없다는 느낌으로 압박 면접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좀 굴하지 않고 웃으면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연결해서 끌어오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잘 풀어내서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를 느끼게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면접 보면서도 이거는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은 없었어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지난 모습을 썼었는데요. 면접관들이 너 왜 환경에 관심 있는데 언제 뭐 언제부터였어? 이게 왜 중요한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특공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우선 거기서 1차적으로 좋은 인상을 줬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듣고 싶냐라는 거를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교수님의 이런 수업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교수님 이름까지 언급해가면서 하니까 면접관님들이 좀 고개 끄덕이시면서 혼잣말로 이 학생 잘했네 라고 혼잣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린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 교수님의 이런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학교 진심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딱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결정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컴을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있어요?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한국의 신문 방송학과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문과랑 이과를 넘나들면서 정말 수백 개의 수업을 들으며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저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가고 싶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PD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좀 핀포인트 벗어난 학교 분석인데 그 와중에 이제 연준 학생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밝히면서 학교 분석을 잘했다라는 게 지유서나 이런 데서부터 잘 느껴져가지고 아마 그런 데서부터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해주고 있는 땀, 노력들 전부 다 이제 메이지 대학교에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게 이 노력이 나중에 결실이 되어서 합격증을 받는 순간 이 힘듦은 전부 행복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추억이 되죠? 네. 조금만 더 참고 힘내셔서 제 후배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 말고 네.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로서요? 제가 너무 감사드렸던 거는 저를 믿어주셨다는 점. 왜냐하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언제까지나 봐주시는 그런 선생님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결과는 못 내도 꾸준함과 저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정말 저의 진심을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잘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은사님을 만나서 진짜 행운이다 이런 생각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완벽히 공부를 했던 친구라서.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 저도 이제 학생 때 EJU를 준비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안 올랐던 타입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은 어떻게든 성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모토를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줬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 꼭 고득점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계속 이제 열심히 서포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인터뷰 참가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일본 가서도 굉장히 잘할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가서도 잘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네. 도쿄 가면은 또 연락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기 전까지 준비 잘하고 네. 가서도 잘 즐거운 유학 생활 보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